오해가 있어. 근데 너희 벌써 다음 이번 주 다음 시간 이틀 뒤면 올릴 것 같잖아. 네. 다 마음의 준비 돼 있어? 아니라고? 지난 공태 때 50점 아래쪽은 마음의 준비 해야 되는데. 공태 50점 아래야? 아니 남은 이틀 동안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그리고 원래보다 보는 전날 밤새고 이제를 하지 마라. 그럼 시험보다 진짜 원래보다 보는데 시험보다 기절해. 그래서 원래보다 시험지 걷는데 막 시험지가 이렇게 눈물이 돼 있고 막 어허. 내가 채점해야 된다고. 누구들 거 내가 채점한다고. 근데 거기 막 방점 촬영을 시간 내려 그래. 자, 아 우리 아까 한 문제 못했어. 14번. 14번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다 나왔나요? 하나 한 문제가 낫잖아. 아, 근데 이미 그거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내 프린트 있는 문제들도 풀면서 보면 돼요. 14번 들어봅시다.
뒷배에 끊어버린다. 홍민이도 사진 올렸던데. 어? 광고 많이 해. 이강인이랑 찍어서 강인이가 어리니까 좀 용서해줘라. 너그러이 용서해줘라 이러면서 우리 흥이 용서하래. 그럼 빨아주면 돼. 빠는 건 용서 용서. 아, 너무 웃겨 죽겠다, 진짜. 얘들아, 14번은요. 그,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얘가 있는데, AP 대 BP가 만약에, 1대 2가 되는 P의 자취는 뭐가 된다고? 무슨 원이라고 불렀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렀었던 것 기억나요? 자, 이러면 자취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물론 원을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그 원이 있을 때, 그 P는 빙글빙글 돌아갈 거고, AB는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A, B가 이렇게 있을 때요, 1대 2의 내분점과 1대 2의 외분점이 각각 지름의 양 끝점이 되겠죠. 이거 기억납니까? 1대2 내분점이 있고요. 1대2 외분점을 그려요. 그러면 이게 성분 AB에 있어서 얘네 둘의 P1과 P2의 중점이 반지름이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면서 이런 모습의 빨간색 원이 나오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그렇죠? 이건 예전에 배웠어요.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요 위에 있는 AB에 있는 점에랑 삼각형을 만들 때 가장 높이가 높아지는 순간 언제라고? 얘가 반지름이 되는 순간이 요 삼각형이 가장 큰 넓이를 갖게 되는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아폴로니우스는 안 구할 거예요. 아폴로니우스는 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지 않니? 아, 좋아해? 그 계산하면서 일단 계속 남자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자 뭐 좋아한다고 해줘? 아니 우리 그거 안 하고 살자고. 그 요 개념만 알면 되잖아. 아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근데 원을 돌 때 그 여기를 막 돌아다니는 P랑 연결했을 때 가장 넓이가 커지는 순간은 높이가 반지름이 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AB를 그 일부러 이렇게 넣었어요. AB 사이의 거리 얼마니? AB, 성분 AB의 길이는 얼마니? 루트, 36 더하기 16이요? 그러면, 52, 54. 2루트 13이야? 어? 내 잘못 기억나? 36. 맞아요, 맞아요. 3이냐? 아, 이 분신 진짜 3루트 5가 되었죠? 네. 그래서 성분 AB가 3루트 5니까 얘들아 1대 2 내분점이어서 한 칸이 얼마가 됐어요? 한 칸이 지금 3루트 5니까 한 칸이 루트 5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왼쪽으로도 한 칸 요 크게 세 칸 가야 되죠? 세 칸 여섯 칸 돌아야 될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세 칸 있고 여기도 세 칸이 있어요. 그러면 P1부터 P2까지 몇 칸이야? 네 칸이야. 네 칸이니까 4루트 5가 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2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AB가 얼마였어요? 3루트 5고 그 다음에 높이인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고?
이 루트로 오가 된다고 칸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아폴로니에서 남구했어. 아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AB가 3루트 5고 1대2 내분점이 되니까 여기를 3칸으로 잘라. 그럼 이만큼이 한 칸. 또 1대2 외분점이 되려면 요것만큼 똑같이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P2까지는 여기서부터 3칸. 그럼 한 칸당 루트 5를 쓰기로 했으니까 P1부터 P1부터 P2까지는 4칸이 돼서 반지름은 2칸이므로 반지름이 2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아폴로니우스는 안 구했죠. 그냥 우리 내부 내분점으로 길이만 구했다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3루트 5고 높이가 2루트 5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BP는요 최대 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5 그리고 P 2루트 5가 돼서 15가 됩니다. 넓이의 체내값 구할 수 있겠죠? 예스. 네. 그, 또 하나. 이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 하나 있던 거 뭐가 있냐면, 요 위에 있는 각이 P, B, A가 가장 클 때의 P, B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그거 한번 또 변형된 거 한번 풀어보고 갑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자, 각 P, B, A가 최대일 때 PB의 길이.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원, 또 이거 다시 옮겨놓게 저랑 똑같은 그림이야. 한 칸당 루트 5짜리인 그 원이죠. 약간 찐빵 같네. 많이 찐빵 같네. 지 얼굴처럼 그렸네. 그래서 놀 때마다 감스트보다 이 풀렸지. 자, 지금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한 칸당은 루트 5라 그랬어요. 반지름이 루트 5고. 근데 얘들아, 가장 그 각이 PAB가 가장 뭐가 되는 커지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접할 때죠. 접할 때. 그리고 접하는 순간이죠. 접할 때. 접할 때라고 해서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B의 요 길이잖아요. 그러면 자, 그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 만들어지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런데 아까 여기가 3칸이었고 여기는 2칸이니까 전체 4칸이 되겠죠. 그러면 한 칸당 루트 5였으니까 OB의 길이는 4루트 5죠. 그 다음에 PO의 길이는 2루트 5입니다. 그러면 PB의 길이는 2대 1대 루트 3.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돼요? 2루트 6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문제가 다른 문제야, 얘들아. 원이지만 다른 문제라. 펼쳐 있겠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요로 다시 갑시다. 필수해제 4번 그때 못했죠? 네. 필수해제 3. 접선의 길이까지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접선의 길이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거 변환, 이거 심화 문제까지 가, 심화 문제를 아폴로니우스까지 갖고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보시면, 원래 고사에는 251페이지까지 나옵니다. 251페이지까지. 아, 15, 15. 여기서 15가 맞아요. 와. 잘못 썼어. 미안합니다. 뒤에 15지. 자, 필수해제 4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넓이로 했듯이 그거 하기 전에 모습이거든요. 필수해제 4번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 이 위에 있는 점과 위에 있는 점과 4x 플러스 아 마이너스 여기까지의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여러 번 이 비슷한 문제도 연습하고 왔는데 우선 이 원을 좀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2,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겁니다. 그거랑 직선이 뭐 대충 y가 2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어떤 점까지 거리가 되더라. 여기서 수선해발 내려서 거리 구하게 되죠. 수선해발 내려서 이게 거리인데 그 거리가 언제 가장 짧아지느냐 할 때 어떻게 썼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쭉 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 이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서 반지름을 더했을 때 이 길이가 최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노란 직선까지의 정지거를 이용해서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고 반지름 가자. 그러면 일단 2, 2부터 거리를 구합시다. 루트 16 더하기 9 분의 절대값 8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0이요. 4번 네. 따라서 요 거리는 4고 반지름은 2죠. 따라서 최소는 4 빼기 2고 최대는 4 더하기 2다. 그래서 최대최소 구하라고 그랬냐? 최대최소 곱하면 여기 12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밑에 삼각형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4-2번 풀고 4-2번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연습 문제에서 하나 골라서 풀고요. 연습 문제에서 골라서 풀고 어쨌든 봅시다. 4-2번 나만 불변하죠 지금까지. 자, 4-2번으로 갑시다. 거기 삼각형 문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좀 그림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게 AB가 조금 멀리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형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둔각삼각형이 있을 때 얘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4-2번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2예요. 2는 루트 2의 제곱이겠죠. 반점이 일단 루트 2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진짜 너희들 뭐 진짜 원을 구하라 그럴 때 제곱 안 써서 틀리는 분들 개 많아. 그러니까 원래 고사 같은 데서도 이제 원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근데 다 구해놓고 반지름 옆에다 제곱 안 써면 찍 그어져요. 찍. 그거 되게 쉬운 문제잖아. 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얼마에 원을 구하셔야 되는데 다 구해놓고 제곱 안 써놓고 그럼 용서하는 것도 운동. 물론 너희들도 울겠죠. 그래서 모두 와도 우리 반은 와야지, 그죠? 아, 싫어 말고 이 새끼들하고 우리 반 올라올 수 있는데 안 올라온다는 걸로 내가 간주하겠죠. 그렇지? 우리 반 올라올 수 있는 접수가 됐어. 근데 안 올라오겠다 이거잖아 지금. 용성 형과 평생 함께하겠다. 왜 용성 형 재밌잖아. 나름 귀여운데. 용선형 약간 귀여운 맛이 있는데 약간 나이 많은 틴트로 느낌? 자 그래서 얘랑 일단 A, B 두 점이 있는데 A, B, P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원부터 그려보겠습니다. 0,1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2예요. 그래서 좀 작네. 오? 왜 이렇게 물피처럼 생겼지? 얘랑 마이너스 1,5 0,4 A,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그 이 원에 있는 점에다가 높이를 구할 때요 언제 가장 높아지냐면 자 중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A, B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보조선을 긋죠. AB지는 직선 보조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려야 자 밑변은 얘가 되지만 밑변은 얘가 되지만 높이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때죠. 이때 삼각형이 이렇게 될 때가 높이가 가장 짧은 거예요. 진짜 같이 생겼네. 그렇지? 이때가 높이가 가장 짧은 거고 높이가 가장 긴 순간은 이때죠. 이때가 높이가 가장 길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AB 사이의 거리는 루트 2죠. 콤분 AB는 루트 2다. 그러면 삼각형 ABC가 가장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랑 최대가 되는 걸 찾을 건데 최소가 될 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0,1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 또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X가 1 가는 동안 1, 2 열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0,4를 지나니까 걔랑 원의 중심인 0,1까지의 거리를 구합시다. 루트 2분의 3 되나요? 0, 1, 1 빼기 3입니다. 3. 이게 밑변이죠, 밑변. 그 라인, 우리가 원의 중심부터 거리, 여기에서 반지름이 루트 2였어요. 따라서 최소가 되려면 A, 2분의 1에다가 밑변 루트 2에다가 높이는 2분의 3 루트 2에서 루트 2를 뺐을 때고요. 최대가 되는 거는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래요. 아, 진짜. 그, 더하는 건 어차피 뒤에 거 사라지겠죠? 얘네들이 더하면 루트 2 곱하기 2분의 3 루트이네요. 뒤에 거 사라졌으니까. 따라서 3이네. 합은 3이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서 접선은 구하지 않은 상태로 뭐 할 거냐면 거기 258페이지 가보세요. 258페이지에 5번 볼게요. 258페이지에 5번. 5번하고 7번하고 우리 배운 걸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 같이 좀 보고 갑시다. 5번하고 7번. 그 다음에 내 프린트를 풀면서 좀 복습 쭉 해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이 원이에요. 그래서 0,2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일 텐데 거기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조금 어렵죠. 네. 자, 요 파란 직선이 있는데 원하고 파란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과 원의 중심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그때 양수 m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들아, 얘는 mx 마이너스 4와 얘고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요. 그러면 얘들아, 물론 요거 유산무당 이제 프린트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풀 거예요. 아마 넣었을 거야 내가 조정신 했으면. 얘들아, 뭐냐면요, 정삼각형인데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2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가 지금 다 반지름이란 말이야. 따라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죠.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고, 그죠? 그래서 이 홍진호 삼각형을 홍진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원의 중심으로 우리가 m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수선에만 내렸을 때 6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높이니까 루트 3 되겠죠. 루트 3. 그래서 요 하얀색 길이가 루트 3이야. 즉 원의 중심이 0,2부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는 0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계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이 직선 이렇게 지나갈 때 정삼각형이 되어요. 아,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2짜리니까 이거 루트 3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점지꺼가 루트 3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산도 조금 이쁘진 않아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이번에 0 지입해서 당연히 얘는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가 루트 3이니까 6. 자, 요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한사가 왔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6은 루트 3m제곱 플러스 3이다. 양변 제곱하면 뭐지? m제곱이 11 되나요? 네. 따라서 양수 m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은 루트 1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할만하니? 네. 요거 변형, 아, 변형 문제 쭉이다 프린트해서 할 테니까 하나만 여기 있는 걸 덮어놓읍시다.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점과 직선사의 거리의 최대를 구했는데, 최대가 있을 때 이제 미정계에서 구하는 문제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래서, 그, 7번을 볼 거예요. 255페이지 7번. 7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태 구한 거 그냥 깎고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시간 잘 간다. 15분 남았어. 자, 이제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가 7루트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원이 있어요. 일단 요 원부터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좀 보고 갑시다. 아, 귀찮아 죽겠네요. 반지름이 3루트 2겠네요. 그쵸? 반지름이 3루트 2짜리고 원의 중심이 3,-4다. 그럼 얘들아, 원이 그려져 있고 직선이 바깥에 있을 때 뭐 미생 뜰 수도 있어요. 그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여기서 수선해발을 빡 내린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한 요 친구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즉, 3,-4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다가 반지름인 3루트 2를 더하면 됩니다. 그게 요 파란 게 7루트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3,-4부터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3-4 플러스 k이다. 따라서, 루트 2분의 k-1, 이게 거리고요. 거기다가 반지름인 2루트 1을, 아, 3루트 1을 더했더니,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3루트 1을 더했더니 그게 7루트 2가 되더라. 넘어가면 4루트 2. 따라서 k-1의 절대값이 8 되겠죠. 그러면 k를 양수라 그랬으니까 k는 9가 될 것이다. 마치라고 9가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k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역연산으로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찾을 수도 있겠다. 프린트 보러 갑시다. 자, 방금만 요 문제 있죠? 방금. 어. 그니까 요 문제랑, 이걸 좀 섞어서 비슷하게 나온 게 어디 있냐면, 그, 5번 봅시다. 네, 프린트 5번. 네, 프린트 5번.
웬만하면 대부분 여기 있는 거는 거의 한 대여섯 문제 빼고 다 나눠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청목수 쪽 할 거야. 할 거야. 자, 5번 문제 봅시다.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도록 하는 M을 구해주세요. 얘는 어차피 0,1을 지나는 그 직선이고 M은 기울기를 뜻할 텐데, 자,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얘가 2루트 2가 되게끔 구하려면 보통은 우리가 그 현을 주고, 그러니까 현이 나오게끔 만들어준 상태로 직선을 주고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그냥 현의 길이를 주고 반대로 이제 기울기를 구해라. 역연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통 공통형이든 일반적인 어떤 형이든 그린 거 할 때 뭘로 이용했어요? 뭐 이용했어? 너로 정했다, 피타추. 피타고라스 형이 이용했었죠. 그래서,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차피 여기 전체가 2루트 2였기 때문에, 요만큼은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반지름이 얼마였니? 반지름이 2였죠. 그러면 요 노란 길이가 얼마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했으니까 노란 길이 5 돼야 돼. 아니, 여기 루트이고 여기가 2면 노란 길이 얼마 해야 돼요? 루트 2 돼야 되잖아. 즉,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3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다? 루트 2다를 이용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의 미리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 되셨음? 따라서 마일 컴마 3부터 파란 직선인 mx 마이너스 i 플러스는 0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구했던 루트 2다. 그러면 조금 귀찮게 이거 분해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루트 2다. 그럼 이 친구 일단 오른쪽에다 곱해야 되겠죠? 절대값 m 마이너스 1은 루트의 2m 제곱 플러스 2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양쪽에 루트 D 있고 절대값도 있으니까 제곱하겠죠. 양변 제곱으로 조져주면 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2m 제곱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어서 운이 좋게도 m에 대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m은 1이다. 그렇게 구하실 수 있겠다. 어, 그림 되게 잘 그렸네요.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한 번, 저쪽으로 한 번.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문제는 이제 그 현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값이면 그림을 구할 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게 두 개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현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얘들아, 그것도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원이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원의 내부에다 한 점을 내가 찍었어요. 원의 내부에다 한 점을 찍었어. 그러면 지금 요거 하면 내 프린트 붙어 있잖아. 그 위에도 비슷한 유사 문항이 있는데 일단 요거 좀 볼게요. 아, 넓이밖에 없구나. 자, 내부에다 내가 선을 그어, 점을 하나 찍어서 점. 중심이 아닌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현의 길이의 최대 축을 볼 겁니다.
편의 길이의 최대 치수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합시다. 반지름이, 반지름이 2짜리인 뭐냐? 반지름이 2짜리인 뭐? 반지름 2짜리인 원의 내부에서 찍었는데, 그, 지름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1이 되게끔 점을 찍었어요. 이 점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셨어? 네. 그랬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 개 많아요. 개 많아. 그니까, 뭐 이렇게 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개만 있어. 가장 작아지는 순간, 이 점을 지나면서, 원의 현 중에 가장 짧아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가장 길어지는 순간이 지름입니다. 가장 길어지는 순간이 지름이고, 가장 짧아지는 순간은 지름과 수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소인 순간이고, 최소인 순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인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요 점을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큰 친구는 얼마야? 길이가 4가 되겠죠. 가장 짧아지는 순간은 너로 정했다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1이고 2니까 여기가 2루트 3이므로 이 길이는 4루트 3 되겠죠. 2루트 3이 절반이니까. 그래서 최소 아 여기 루트 3이잖아. 아, 루트 3이어서 2루트 3 되겠죠. 루트 3이어서 최소값은 2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2루트 3이 됐는데, 그, 최대가 4, 됐지? 2루트 3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가, 2루트 3이 1.7이니까, 얘가 3.4정도 되네. 네. 자, 문제를 조금 변형하겠습니다. 두 배로 늘렸어요. 4, 2, 4, 2루트 3, 4루트 3, 최대가 8로 갔습니다. 최대가 8로 갔어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수평음 중에 하나 나왔었어요. 이 문제. 그래서 현의 길이 중에서 자, 요 점을 지나는 현의 길이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해놓고 루트 3은 약 1.4로 1.7로 취급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 문제에서. 이건 알고 있죠. 약간 주어졌다고 그냥. 그러면 가장 짧아지는 순간은 얼마 나오니? 1.7 곱하기 4니까 6.8이니? 그러면 최대가 8이고 그 다음에 7 하나 있겠네 해서 두 개 쓰면 틀려요. 왜냐면 자 7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7이 되는 순간이 하나 있을 텐데 이거랑 반대되는 쪽으로 7이 되는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7은 두 개고요. 8은 하나예요. 요 점을 지나면서 현의 길이가 최대인 건 하나고 최소인 것도 하나예요. 지름인 거랑 수직인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길이가 같은 게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8 말고 뭐 7.5 정도 되는 애들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아니, 더 길어져야 될까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있을 거라고 최소가 되는 거 하나 어떤 점을 지나면서 현의 길이 중에 최소가 되는 거 하나 최대가 되는 거 하나지만 그 사이에 있는 현의 길이들은 두 개씩입니다. 아 이건 약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런 거 한 적 있어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이게 원래 곳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파트랑 고등수업 상 앞부분 파트, 뭐, 방정식이나 부분 이 정도 파트까지는 조금 어려운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원으로 막 이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아. 근데 그냥 이런 게 있어 정도만 알자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이해되셨음?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것도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얘들아. 그 10번 할 거예요. 10번 공통현의 중심좌표
공통열의 중심좌표. 우리 아까 이런 문제 봤었죠. 공통열의 중심좌표. 전 프린트에서 하나 했었잖아. 요거 한 문제만 마무리할게. 요거 하나만 하고 시험에 들어야지. 이거 하면 자습이잖아. 자 담부담이지. 자 담부담. 자, 10번 나라 같이 봅시다. 어이씨. 들렸어. 아, 참. 마파도 들렸어. 니들 요즘은 저기 안 오던데? 옆에 식당. 5,000원짜리 식당. 저기가 뭐 제육, 김치제육 막 이런 거 할 때는 길이 쭉 서. 왜 메뉴 알아? 오늘 없었는데. 어제는 2학년 애들 막 줄 이렇게 불러. 언제 김치제육이 없어. 한 명씩 이렇게 무슨 저거 정찰 보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야야야 오늘 막 하는 거예요. 자 일단 10번 봅시다. 요 한 문제만 마무리 할게요. 10번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그 얘랑 하얀 언니랑 노란 언니 있어요. 공통현의 중심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들아 공통현 우리가 구할 때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공통현이 생기잖아. 공통현의 중점 구할 때 이 공통현을 만나게 하는 요 점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공통현이랑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연결되면 그 둘의 교점이 우리가 원하는 AB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뭐시 이루다 보니 이 세계 가다 내 얼굴만 보 이러고. 자 어쨌든 빨간 직선 뭐로 구한다? 공통현은 빼요. 그래서 공통현을 빼면 4x-4y 빼기 2는 0이죠? 그 다음에 파란 직선은 자 얘는 0,0이고 얘는 원의 중심이 2,-2입니까? 그죠? 따라서 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인가요? 그러요? 그러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 공 얘네 둘? 맞겠지? 네. Yes.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8x 마이너스 2는 0인가요? 무조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2분의 3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둘이 빼면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이따 봅시다. 맞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제발 언니랑 관대 좀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한 번 주고
가자 민재 오늘 누구나 나가요. 시험을 써줬잖아. 아니 테스트 오늘 거예요. 아 오늘 거? 네, 오늘 거는 안 가르쳐줘 아직.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 너무 안 열어야 됐어. 아, 첫 가도록? 시험 언제 준다고 그랬지? 3시. 3시에 준다고 그랬지. 3시 오늘 남아요? 어? 아, 엄마들한테 문자 갔는데 본인이 오늘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교과서 받으러 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안 남아. 감사합니다. 저는요? 넌 뭔데? 저 15년 넘게 나가고 미자물 뭐 미자물 쓰지 몰라. 자 오늘 나가야 되는 사람 누구야? 강석훈, 김명윤, 박하윤, 양인성, 윤지호, 이지윤, 한민재까지. 어머니한테 다 연락이 갔어, 이미. 어? 그 선물? 아까 빨간색 없다고 한 사람 누구야? 저요. 갑자기? 네. 아니 아까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아까 누구였어? 아, 저. 어? 아, 너 일단 기억이 나네. 뭐? 진짜 없어? 아 맞아 너 진짜 있어요. 너 있잖아. 뭔데 진짜 없어? 진짜 없다고? 진짜 없다고? 진짜 없다고? 아 세 개 남았는데? 저요 진짜 없어요. 여기 딱 세 개. 거기 발발에서 한 병만 못 받아 네 명. 발발에서. 아 장달. 아. 네, 채점할 때 빨간색으로 하세요. 크레스퍼.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 워크북 질문 다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다 안 했어요. 다 안 받았어? 어, 빨리. 워크북 마무리 진짜. 어, 워크북 질문 다 안 받았어? 몇 번까지 했어, 워크북 질문? 워크북 질문 어디까지 했어? 19번까지. 19번까지 했어? 저게 2월 18일자 19번까지 했어? 네 20번 그럼 남은 게 20번만 들고 보세요 20번 워크북 워크북이 중요해 워크북 원래 보자야 말이야 아니야 근데 원래부터 어렵게 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맞출 수 있는 거 맞춰야 돼. 어렵대요? 어, 어렵게 는데 공통 테스트와 비교도 안 되게 어렵게 냈대. 비교도 안 되게 어렵게 냈다고! 그러면 니네 전략은 뭐야? 아니, 맞출 수 있는 거를 맞추자. 4번들이지 말고, 어?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자로 전략을 짜셔야지. 근데 맞출 수 있는 것도 다 틀려놨어. 그럼 뭐 이제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지. 답이 없다. 에? 저 20번.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뭔 말이야? 일단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아시나요? 첫 번째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가 1 아닌가요? 1? 3은 어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는데 야, 같아야 돼 같아야 하고 그리고 4분의 1제곱 뭐야? 반지름의 제곱이?
알죠? 언제나 양수장. 알죠? 우리 음식 위험도 있어? 없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알이 양수해야지. 아니, 알죠? 우리 음수가 되는 경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그걸 뭐하러 얘기하냐고. 내가. 그런 경우가 있질 않는데. 있지 않는 걸 뭐하러 얘기해. 아, 이것저것 짝이 깨서 괴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필기를 그렇게 쓸 리가 있나? 알이 영보다 크다. 그래, 알이 영보다 크다고 했겠지, 설마. 필기를 알제곱이 영보다 크다고 했겠어, 설마. 뭔 판별시? 아, 이것저것 배운 걸 다 이제 결합해서 괴물을 창조하시는. 너무 지금 한꺼번에 많은 걸 외워서 그게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 하나 더 있어, 마지막! 원래 원방이란 XY에 관한 2차 식이야? 네. 그런데, 이거 2차 항이야? 네. 얘는 몇 차야? XY에 관한 몇 차 항이야? 26차 식이야. 26차 항이야, 이건. 2차 항인데, 이 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요. 안 돼. 안 돼. 아, 뉘앙스로 반응하지 말라고 했잖아, 거짓 발사기들아. 정말, 아, 정말. 이 항이 있으면 고교 과정에선 못 그립니다. 저게 있으면 나중에 이과, 공대 쪽 가시는 분들만 그리게 될 텐데, 폴라 코디네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 제가 들어있으면 그림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막 꽃잎 한 16개, 24개, 48개, 60몇 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다 그려야 돼, 이거. 내가 뭐 예쁘지 않게 그려서 그런데 사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대칭되게 이렇게, 탁탁탁 나온단 말이야. 재밌어. 그 점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어? 아니야. 모두 있겠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의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동경 각 이거에 따라 모든 점은 유일해. 유일하잖아. 그래서 그걸 표현해가지고 제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선 못해. 만약에 이 항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네가 산수 틀린 거야. 왜? 못 그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적어놔 빨리. 뭘 자기 위해서 대응을 창조하지 마시고. 이거야. 원의 방정 시대기 위한 조건은. 그래서 20번.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우선 요 값이 얼마가 되어야만 해? 2가 되어야만 하지, 그지? 맞아? 그 K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 맞으신 분, 뭐 나와, K 값이? 8과 마이너스 6이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거야? 아니야. 이거. 완전히 양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 첫 번째 K가 뭐가 답이야 참고로? 8이 답이야? 그러면 이거부터 할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확인.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봐. 그럼 어떻게 돼?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11은 0 맞나? 양면을 2로 나누고 시작할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넘겨 마이너스 2분의 11 맞아? 그러면 이 두 개 쳐다보고 아 x-1의 완전 제곱 만들 수 있어? 또 이 두 개 쳐다보고
y-2에 완전제곱 만들 수 있어. 안 똑같아. 위에 왜 시작되기 없는 1이 생겼네. 시작되기 없는 4가 생겼네. 그럼 더해주면 그럼 위아래 똑같아. 그런데 이 부분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여기가 반지름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 이게 음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원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땡 틀린 거야. 얘가 심리가. 그럼 두 번째는 네가 해. 확인해. 여기 여왜 양수인지 네가 확인하라고 질문하신 분. 이거 20번 질문하신 분 또 사라졌어 갑자기. 아 이제 이름을 써놔야겠어 이씨. 아 얘야. 아 사라지네. 그런 거 같아. 그래. 어, 나랑 흥미적인 죽었는데. 왜 흥미적인데? 이름을 써놔야겠어 어쨌든. 질문하신 분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팔을 때 네가 확인하라고. 어, 전우 네가 확인해. 그 다음 24번 1대1등. 얘도 몇 번 했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맨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복습 안 하시는 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자, x 범위가 그러해, y의 범위가 그러해, fx 직선이야.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즉 이 안에 꽉 차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할 수 있는데 왜 물었어? 이 점 뭐야? 마이너스 2, 5. 이 점 뭐야? A, 2. 그치? 직선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런데 이 영역 안에 꽉 차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즉 이 점을 A라 부를까? A를 지나야 돼. 이 점을 B라 부를까? B를 지나야 된다고. 누가? 직선이 뭐 구하래? AB 구하래. 미지수 둘 등식 둘 된 거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좋아. 그럼 넘어가. 25번 H2의 값을 구하라고. H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문제야 이거? 어? 질문하신 분. 아 이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문제인데? 쫄았어요. 안 넣었어? 아이씨. 해보지도 않고 왜 질문이야? 한세 좀 많이 아껴서. 응? 아 이런 쫄보. 아 그냥 이 대입하면 답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25번 F에다가 H, E, E 대입에 G, E. 근데 참고로 G는 얼마야? 이 노바 얼마? 1이야. equal 1이야. 그러니까 F에다가 H, E를 넣어야 돼. F에다가 NO 오오오 NO NO H, E는 0이네. 어? 아 누군 되잖아. 왜 누군 되는 거 가지고 왜 날 시키는 거야? 네가 너 됐어? 그럼 와크고 덮어. 덮어. 안녕. 하고 덮어. 그럼 어디 할 차례야? 아까 프린트 지난 프린트. 아 개유의 질문 있어? 네. 개유의 질문 있어? 개유 질문. 아마 13번. 아마 13번. 말씀을 드려. 개위의 질문 없어서 현. 10. 12번. 이 친구 좀 불량이야. 어? 이 친구 좀 불량이야. 그래? 어, 너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게 불량이면 다시 또 가져와야 돼. 그때 먹고 또?
없어, 대유. 아, 빨리 근데 왜 수업 시간에 가지 안 돼요, 자꾸. 쉬는 시간에 안 가고, 그럼. 쉬는 시간에. 자, 자. 어, 알려줘야 돼. 쉬는 시간에 가야 된다는 거. 집에 저 그럼 프린트 사진 되잖아. 프린트 달라고 하는 거 좀 있단 말이야. 피디 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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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부등식 수업 시간에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야. 물 먹으러 가고. 이 빨로 같은 놈. 네. 12번. 봐라. 직사각형 PQCR의 넓이는 두 삼각형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어, 어디 질문인데? 뭐 질문인데? 171페이지. 171페이지야? 네. 힌트 질문 한 거라고 너는? 아니, 힌트 질문도 해야 되지 않나? 어, 그래. 171페이지에 12번이 질문이라고? 쿠킹 클래스? 아 이거 뭔데 쿠킹 클래스? 쿠키 만드는 쿠키 만드는 데야 쿠킹 클래스는? 아아 그래 영화학원 다니래니까 영화학원 아 아니 아무 말이 나온 거잖아 아무 말이야 수강료를 X% 인상하면 회원 수는 감소를 해 어 그런데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이 어떻게 되지?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이게? 회원 입장이야 아니면 이 쿠킹 클래스 오너의 입장이야? 오너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어. 뭐라는 거야? 아, 참. 상상도 못했네. 여기서 튀어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아, 시끄러워, 저기, 그래서, 저기, 수입, 그래서, 쿠킹 클래스의 수입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응? 하나의, 아니, 수강료 곱하기.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 회원수야? 그게 수입이야? 예. 맞아, 인성? 쿠킹, 맞아? 어.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 그게 수입이야. 얘가 수입. 맞나? 하윤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수강료가 어떻게 됐어? 인상을 했지. X% 인상. 우리 만약 20% 인상. 그러면 A라는 값이 20% 인상.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0% 증가하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알지 이거? 그러니까 수강료는 어떻게 된다고? X% 인상. 그럼 태초 수강료 몰라. 이 태초 수강료 모른다고 나도. 알아 놈? 몰라. A라고 나. 근데 얼마? X% 인상. 따라서 1 더하기 100분의 X 이거지. 맞나? 그 다음 회원수는 말이야 감소. 태초 회원수 알아? 몰라. 그럼 B라 할까? 1 마이너스 이제 감소 100분의 0.5X 감소 이거야. 맞나? 이게 뭔데? 태초 수강료. 이게 뭔데? 태초 회원수.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 수입은 8% 이상 증가. 수입은 이게 수입 아니야, 그지? 그럼 수입은 태초 A와 B를 곱한 게 태초 아니야? 태초 수강료 곱하기 태초 회원수. 이거에 8% 증가. 따라서 1 더하기 100분의 8. 이 상이 되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맞나? 이해되시나요? 질문하신 분. 네.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아니요. 아, 이해가 되냐고 물었잖아. 좀 들었다. 이해돼? 그럼 이 다음 내가 해야 돼? 아니면 그만 해도 돼? 네. 해야 돼, 내가? 네. 뭘 몰라? 2차 부등식을 풀 줄을 몰라? 양변에 만을 곱해, 만. 그러니까 만을 곱하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만 하면. 만이 뭔지 알지, 그지? 그럼 왜 만 중에 100을 띄워서 여기다가 써? 그러면 뭐야? 100 더하기 X. 또 100을 띄워서 여기다 써. 그럼 100. 100이 0.5X. 맞나? 만. 여기다가 만을 곱하잖아. 이게 100분의 108이야? 100분의 108에다 만을 곱하면 108 곱하기 100이야? 이거야? 여기까지 왔어? 얼른 와, 유한. 맞았어, 이거? 만, 다음에 어떻게, 전개 이제. 전개. 아이 시끄러워. 아 지금 왜 방해를 해 수업하는데. 누구야 너야? 저 아니에요. 누구야 그럼? 저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최유한. 최유한이야? 아 지금 거의 장난을 별로 안 해. 전개하면 어떻게 돼? 만 빼기 얼마? 진짜 유치한 놈들 진짜. 야, 니네만 이래, 알아? 이 초딩들아. 고등부에 누가 그래? 그걸 따라하고 1등 되고 저렇다고. 고등부에 어딨어, 고등부에. 니네만 초딩? 그래서 그런가, 애들? 얼마? 계산 얼마? 100, 여기다 100곱하면 얼마? 50X야? 50X야? 맞나? 반, 절반. 맞지? 50X. 그 다음. 에? 아니죠. 쟤네들이 했으면 마이너스 50인 거고, 저거는 100X에서. You win! 오, 그래. 그래, 마이너스 50. 그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근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50X. 그렇지. 오케이. 맞네. 네 말이 맞아. 와우. 와우, 브라보. 맞아, 계산할 줄 알아. 아, 이게 암산이 되는구나, 내가 이게. 난 몰랐지, 이게 암산이 되는 줄. 암산이 되네. 자, 마이너스. 이거야. 아, 왜 해달라는 거야? 뭘 더 해야 돼, 이거? 니가 해, 이거! 이거 양변에 2곱해. 팁 하나 줄까? 2곱해, 양변에. 그러면,
정수가 돼, 개수가. 알아? 놀랐지 않나? 야, 양면에 입을 못하면 정수가 돼. 니가 해, 이제. 왜 이걸 시키는 거야? 그지야? 어? 그지야. 13만원으로 넘어가. 아, 이것도 했는데, 아, 계속 한 걸로 질문하시네. 어? 어? 13번. 연관회사의 모든 X에 대해서 BDD가 항상 양수.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3이 0보다 커달라. 이게 성립을 해달라. 맞아? 어. 이차함수. 대칭축이. 몰라. 제한범위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또 해? 아까는 A, 이번엔 K. 아, 달라졌네. 꽤 많이. 어. 아니, A에서 K로 바뀌었네. 이런 놀라운 일이. 어. 이걸 어떻게 풀어? 야, 이게 너무 논리를 비약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아, 어렵네, 진짜. 어. 아직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왜 계속 질문을 해, 똑같은 걸? 마지막이다, 진짜. 내일 모레 시험에서 내가 진짜 팬 서비스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풀어준다, 진짜.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질문해도 이제 다음 그럴 거야. 어? 어? 세분화해보면 대칭축 어떻게 돼? X equal K. K잖아? 그런데 의미를 지니는 구간이 0에서 1까지야. 0에서 1까지. 여기가 0이야.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여기가 1이야. 오케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된다고. 어? 이해돼? 질문하신 분 누구야, 이거? 13번 질문하신 분? 너 아니야? 아니, 풀 수 있어요.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잖아, 나는. 너 맞아? 근데 가만히 있어, 그지야. 왜? 아니, 그니까 지금 아까랑 상황이 똑같다는 걸 인지했냐고, 내 말은. 인지했지? 아까랑 상황은 똑같아. 어, 안 돼. 아니야? 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좀 더 자세히 그려드리면 여기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관심이야? 0에서 1까지만 관심이야. 나는 여기만 관심이야. 여기만 쳐다볼 거야. 내 눈엔 여기밖에 안 보여. 어, 대칭축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보여? 대칭축? 여기 있단 말이야. K, 그지? 아래로 불러. 근데 이 제한 범위에서 내가 보고 싶은 여기서 포물선의 함수값이 y값이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도 되나? 되나? 되지? 이렇게 그려져도 되나? 어, 왜 안 돼? 자, 이유 설명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 진짜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이유를 설명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왜 안 돼? 이유인 즉슨 준우 군 고개 전개. 뭐? 고개 전개?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아니 왜 자꾸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야. 이런 비겁한 회피야. 돼 안 돼? 돼. 아, 난 여기만 쳐다볼 거니까 여기만. 딴 데 보지 마.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만 딱 보니까. 아, 0보다 커 안 커? 크잖아. 근데 왜 안 돼 이게? 되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저희 0보다 작잖아요. 그 여기가 지금 0 문제시 되고 있어요. 여기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겼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결론. 얘를 fx라 칭하면 결론 어떻게 되어야만 해? f0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들어가, 들어가. 생각하고 대답해.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요. 들어가. 네. 어, 잠깐. 이거 안 쉬울 수 있겠네. 1번 들어간다. 2번 안 들어간다. 야, 이거 의견 갈리겠는데. 어? 아, 여지껏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태연 들어가 1번, 2번 몇 번? 5번. 뭐? 2번? 2번 박태현. 우연 1번, 2번 몇 번? 2번 안우연. 서현 몇 번? 들어간다 최서현. 지윤 1번 이지윤. 현우 1번 남현우. 강현 1번 김강현. 정답 들어가요. 있어. 1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가요. 들어간다. 들어가요. 확실하게. 어, 확실하게 2번. 제이디. 너도 확실하게 2번? 윤지호. 네, 자 체인지. 아 들어가요. 정답은 있어. 정답은 들어가. 아이씨. 왜? 누가 그걸 몰라. 야,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건 맞네. 지금까지 판단했던 뭐 헷갈릴 수 있겠으나 안 들어간다. 하지만 2번. 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는 들어간다고 쳐봐. if 만약에 이게 만약에 if야. 들어가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요 점을, 원점을 지난다 그 소리 아니야? 원점을 지나 이렇게 지났고요. 지나지 여기 지나지. 근데 나는 지금 어디를 쳐다볼 거냐면 0의 오른쪽을 쳐다볼 거야. 0의 오른쪽. 0의 두모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0의 오른쪽에서는 양수 아니야. 태우준 지호 양수지. 그럼 성립 편안해. 하지. 그러니까 들어가. 왜 영의 오른쪽이 좋아? 왜냐고? 왜냐고? 지인가? 왜 영의 오른쪽에서 보냐고? 아 그렇지. 아 이게 영고 영의 왼쪽이지 이게. 아 이거 하지마 지금. 야 이게 헷갈리면 오른쪽 왼쪽 헷갈리면 하지 말아야지. 아니 농사를 줘야지 이거 이 정도면. 아, 농사도 짓기 힘들겠는데 이게 오른쪽 왼쪽을 헷갈리면 0의 오른쪽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가 헷갈려. 어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거 대단해 진짜. 대단한데 야 이 태우준지호 알겠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두 번의 문제는 천 번이면 천 번 다 맞아야 정상이야. 얘네들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서현 지연간 천 번 다 맞는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 이 학생들 문제만 읽어주면 됐을 거야. 어? 논리적으로. 아직 완벽치가 않다는 얘기야. 두 번째. 아,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선생님. 좋아요. 또 옷을 입어, 그럼. 옷이 없는데요? 옷이 없다고? 그게 다야, 오늘?
춥게 입었네. 추울 만도 하네. 추워 보여. 아니 오늘 날씨가 그런데 추워 보여. 그렇지. 춥겠구나. 이제 마음도 추워 보이고 다 추워 보이는데. 에피형 얼마야? 근데 이게 뭐야? 이거 3이 여보다 큰 거 같아? 네. 그렇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 10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은 K에 대해서는 다 이 무등식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소리야. 그치? 두 번째 K가 0과 2는 아무데나 넣어도 돼. 그럼 두 개 다 넣자고? 그래. 두 개 다 넣자. 두 개 다 넣어 그냥. 등어, 두 개 다 넣어 그냥. 넣었어 이미 또 바꿔. 싫어.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 자, 이때는 그럼 난 어디만 쳐다볼 거야? 0과 1 사이만 쳐다볼 건데 무슨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자, 나는 0과 1 사이만 쳐다볼 건데 여기만 쳐다볼 거야. 내 눈에 여기밖에 안 보여. 근데 대충 중이 어디 있어? 저 사이. 요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아래로 볼록해. 이러면 돼 안 돼? 돼. 이러면 돼 안 돼? 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0보다 작은.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 있잖아. 0보다 작은 부분이 이러면 안 되지, 그지? 네. 그래서 결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데? FK가 여기가 K거든. FK가 0보다 커야 돼. 등호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준우 들어가 안 들어가? 생각하고 대답해도 괜찮아. 생각 생각하고 대답해봐. 자, 생각은 끝났나? 아니요. 아직 생각 중. 생각.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건 안 들어가, 그치? 따라서 FK 암산합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 이거 풀면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야? 박사이 아 이거 생각하고 되려면 되는 거야 진짜. 아 생각하고 계속 툭툭 나오고 사이 범위야?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야? 맞아? 근데 기억해. 나는 K가 0과 1 사이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고 있었단 말이야. 중간 결론 K는 0보다 0과 1 사이 그거 들어가고 오지 이거지. 중간 결론은 이거야. 이거 지금 챙겨놨지. 자 마지막 K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이때 나는 0과 1 사이가 관심이야. 나는 여기만 쳐다볼 거야. 그런데 대칭 축이 어딨어? 여기 있어.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즉 뭐만 올라가주면 되는 거야. F1만 0보다 커주면 돼. 준우 등호는 생각하고 대답해. 생각하고 아이쉬 과연 아이 아, 시끄러 양만들 들어가요. 등호는 들어가? 네. 들어가? 준우는 들어가.
와, 새로운 강자가 설마 나타나는 거 아니지? 신흥 강자의 등장? 아니지 설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생각을 하고 얘기해. 생각하고 생각. 이게 천번이면 천번 다 맞춰야 정상이야. 전두엽이 정상이라는 얘기야. 자, 드문은 들어가. 그치? 여기를 지나도 도 괜찮아. 주어진 부등식은 만족해? 어, 만족한다 말이야. 1보다 작은 데선 양수잖아. 1보다 작은 데선 양수라고. 왜 1보다 작냐고? 저기 아니야. 아니. 씨. 어? 정말 어? 정말 자 어? 자. 그러니까 F1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보다 커 나타야 돼. 여기면 K는 뭐보다 작고 나타야 돼? 2보다. 그런데 나는 K가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돼. 그러면 1과 K는 2, 4, 2 이렇게 됐어. 이 세 개 동그라미에 제법 합집합이야. 하나, 둘, 셋. 동그라미에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어? 뭐야? 이미 용인실을 떠났어? 정신 빨리 들어오라 그래. 어? 교과서와 함께 저 우주로 날아가 버린 거야? 정신. 아, 이럴 누가. 아, 우엽. 이 세 개 동그라미에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지. 셋 다 합쳐야지. 경우를 나는 무조건 합쳐. 무조건이야. 네. 합쳐. 네가 합쳐. 네. 네가 합쳐. 네가. 네가. 너가 합쳐. 아, 아, 이제 좀 고만 좀 틀려 이거. 자, 이거 언제까지 틀릴 건데 이거. 지겨워 죽겠어 이제. 어? 안 지겨워? 질문하는 너는? 재밌어 아직도? 틀리는 게 12차 부등식 그 실그래프로 잠깐 그거 안 풀었어. 여기 여기다 하지 않았어? 예제 5번까지랑 다 뒤에요? 어 뒤에 다 있어요. 어 어 다 있어. 뛰었잖아. 어 아 여기 질문 없어? 네. 드네블리 2는 다 알아 이제? 어? 한민재, 네. 박하윤, 안우현, 또 누구야? 김영윤, 최진 다 알아? 드래블리 2? 어? 좋아, 그럼 덮어? 개윤? 덮어, 그럼 프린트에서? 드래블리 2 그때 다 안 했을걸요? 그만해, 했어, 그때. 하나 했어. 시간 없었어. 1, 2까지 했잖아. 드래블리 2를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왜 안 했지? 1, 2까지 했어. 드래블리 2가 했어요. 유형 2의 예시를 내가 한 개 만들어주긴 했어, 시간상. 그러니까 1, 2, 3, 4인데, 원래 1, 2, 3, 4, 5인데 1, 2, 3, 4까지 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네. 맞아요. 맞아, 그치. 내 기억이 정확해. 네. 그러니까 하긴 다 했어. 근데 둘로 한 건 아니고 뭐 한 90 정도. 지금. 뭐. 그럼 프린트에서 질문. 지난 시간 프린트. 1번. 지난 시간 프린트 1번. 4번 9번 1, 4, 5 9, 9 9? 1, 4, 9 19 1, 4, 9, 19 1, 4, 9, 19 17번이요 16 1번 봐보세요. 1번.
아니 이거 범위 나눠서 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질문하신 거. 아니 근데 절대값 X가 절대 아니 그러니까 네가 절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는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걸 나만 만져봐야겠어. 얼마야? 5잖아. 근데 얘는 못하겠다고? 이퀄 0을 만져보는 X가 얼마야? 0. 그러니까 0과 5를 막 서로 다른 차원의 무언가로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뭐가 달라? 0이나 5나? 그냥요. 이게 지금 수학을 그림으로 인지하고 계신 거야.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빨리 늘지가 않아, 그럼. 오래 걸려, 상당히. 그래서 그래. 최고로 빨라야 10개월. 느리면 3년. 더 늦으면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매우 애를 써야 돼. 그냥 맨날 틀리는 걸 똑같이 반복하면 어떻게 해? 어? 생각해봐. 15. 되겠어? 안 된다고. 네가 15번? 뭐라고? 15번 만기. 아니 민기 4번 18번 서현 2분 남았어? 2분 못 참아? 2분 2분은 참을 수 있어? 여기서 싸면 안 돼. 무실 싸면 또 안 치워 나 이거 치워야 돼. 어? 어 엄마 불러오라고 할 거야. 치워달라고. 여기서 교실에서 싸기만 해봐. 자 2차 부등식 삐리리의 해가 삐리리 때 이거의 해는 얼마냐? 이게 방법이 아 근데 여기 그걸 바꿔놨네 또. 치사하게 말이야. 그냥 전공법으로 풀까 그냥 전공법 그냥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아 머리 쓰기 귀찮은데 그냥 전공법으로 해 그냥 4번 자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얘 풀었더니 말이야 뭐가 나왔더라고 X-를 잡거나 X가 5보다 크거나 그럼 일단 말이야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이게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0보다 커자고 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 했지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뭐 부등호 어 방향이 어 달라 어떻게 하라고 이때 마이너스 그렇지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나아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나? 자 이제 이놈이랑 어때야 돼? 또이 같아야 돼 그지? 그리고 하나 확인할 건 뭐? 부등호 방향이야 방향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지? 그리고 이 대목에서 챙기라고 한 게 뭐였지? 이 대목에서 챙겨야 된다니까 2차 부등식의 핵심 뭐야? 아무도 기억 못해? 어 그때 대답하는 사람 있었는데 이때 챙겨야 될 것은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는 줄 알고 아닌 것 얘기해 아닌 것 A가 음수다 그래 그거 챙기라고 했잖아 그 집들아 A가 음수라는 거 챙기시라 말이야 빨리 써놔 이게 핵심이야 핵심 저게 답이라는 핵심이야, 핵심. 오케이. 알겠지? 다음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부산이. 어. 이따가 마지막 한 시간 더 있지? 네. 그때 봅시다, 그럼. 26번.
26번 가리 틀렸어요? 26번 프린트. 저 이제 중화를 해요. 아 26번 프린트 쓴 사람. 바로 가리 틀렸어? 26번. 저는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질문하겠네. 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소윤 26번. 너 틀렸어? 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이게 1대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X는. 제가 보면 있잖아. 그럼 뭐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 안에 풀로 꽉 차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Y도 제한 범위가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럼 이 영역을 지칭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직선임에 틀림이 없잖아, FX.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지. 내려가는 걸로 확정이잖아. 직선. 내려가. 확정. 그러면 이 안에 풀로 꽉 차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방법이. 여기를 지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그렇지. 말? 뭐가 된다고? 그래, 반대장이